친일미와 굴종 외교를 일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 정권이 칭송에 맞지 않는 백선엽 장군의 얼굴이 그려진 현판입니다. 저들이 민족의 독립과 자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항일무장 독립운동가들의 역사를 가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참가자들이 함께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퍼포먼스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겠다는 결심을 담아 선도장을 현판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는 독립운동가 효상 철거 입장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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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왜곡, 친일 굴종,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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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친일 행보 지금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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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번 홍범도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 논란을 보고 올바른 역사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역사인식이 바로 서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을 하니 명확히 해결해야 할 역사의 문제에 대해 당당히 입장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친일 매국 행위만 하고 있으며 이런 친일 행위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도 알 수 없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윤석열 대통령 대신 제가 부끄러워서 미칠 지경입니다. 언제까지 국민을 저버리고 친일 매국 행위를 할 것인지 대학생들이, 국민들이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국민을 저버린 친일 행위를 일삼는 대통령은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고 부끄러운 줄 알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요. 마지막 화를 보고 생긴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립을 했는데 왜 아직도 사는 게 힘들고 다른 나라에 종속되어 있는지 하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오늘 그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독립 영웅입니다. 국방부는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가입 전력이 그 이유였으며 자유시 참변에 가담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독립운동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도달할 수 없는 결론이며 독립군을 국군의 뿌리에서 배제하는 결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육군사관학교는 그 자리에 백선엽 흉상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선엽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입니다. 지난달 국가보훈부가 백선엽의 친일 행적을 삭제하고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백선엽을 호국의 별이라고 칭했으며 육군사관학교는 백선엽을 영웅적으로 그린 웹툰을 다시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가를 지키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곳에 독립운동가 대신 친일파를 세우겠다고 합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념이며 그 이념은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철학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은 국가를 빼앗겼을 때 독립과 자주를 위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는 지우고 자기 목숨 하나 구하겠다고 민족을 저버린 친일 부역자는 세워주는 것, 국가가 권력을 국민이 아닌 소수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인가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겠다고 발표하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앞장선 윤석열 정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분단과 레드 컴플렉스를 이용하여 민중을 억압하고 국가폭력을 자행하여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부터 해오던 철진한 이념이 아닙니까? 이 자리에 모인 대학생들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반대합니다. 친일은 감싸고 반공은 강조하며 한반도의 자주와 민주화 평화를 해치는 일에도 반대합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민중들이 이끌어온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